0258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신라SG입니다. 신라SG는 동사는 1977년 8월 18일에 설립하여 1995년 6월 30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통조림 자사 제품은 동표로 판매하고 있으며 어육소 시즈는 CJ제일제당의 OEM으로 납품을 하고 있음.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력이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청정 수산물을 국내 외 유통 목적으로 소량 수입하여 시장 상황을 파악 중에 있으며 축유 교통의 경우 계약 판매와 자체 판매를 병행하여 안정적 매출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함. 기업 개요 대시 1977년 8월 설립되어 1995년 7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업체로 수산물 가공 등의 식품 제조, 도소매업 전문 업체임. 대시 CJ제일제당의 맥스봉 등의 어육소 시즈를 OEM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할인점 및 백화점 등의 절임식품을 공급, 우육 및 돈육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동사의 매출은 소시지 등의 수산물 제조업과 축육 유통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수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재무 대시 어육 소시지 OEM 수주 부진에도 통조림 등의 수산물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축육 및 수산물 유통 부문의 양호한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율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영향에 따른 외부활동 증가로 성인 간식용 소시지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축육 및 수산물 유통 부문의 양호한 성장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듯. 2023년 2월 28일 기준 장마감 신라SG의 시가총액은 38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신라SG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48위입니다. 신라SG의 상장 주식수는 400만 주입니다. 신라SG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신라SG의 퍼은 52.3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7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4.1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5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97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0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8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35배, 4,11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1번지억 원, 3억 원, 2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번지억 원, 마이너스 14억 원, 14억 원입니다. 신라SG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81번지 54%이고 유보율은 695.67%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2.85이며 전일 대비해서 10.21 더하기 0.4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1.60이며 전일 대비해서 11.30 더하기 1.4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SG의 2023년 2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6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820원보다 14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71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라SG의 종가는 9,680원이며 주가가 신라SG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라SG의 종가는 9,680원이며 주가가 신라SG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신라SG는 거래량 25,02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44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유진증권에서 5,967주, 키움증권에서 4,298주, JP모간에서 3,56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315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86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024주, 삼성에서 4,189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2,193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2,123주, 한국증권에서 2,00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203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834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신라 SG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